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최초의 1차 사고보다 잇따른 2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실제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치사율도 2차 사고가 훨씬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관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순천 완주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 고장난 버스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멈춰선 지 5분여가 지났을 때쯤 화물차가 버스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30에서 50명 수준.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15%가량을 차지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1차 사고보다 5배나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 우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량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서 차를 멈출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을 주시면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드립니다. 야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불꽃 신호기를 삼각대와 함께 설치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